경기도 의정부시의 민관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손을 맞잡았습니다. 보도에 정웅선 기자입니다.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일동 행정복지센터와 의정부시 희망회복지원센터는 지난 9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주거환경 개선 등 복지 지원 사업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습니다. 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가 대부분이 이제 취약계층이 돼서 주거 환경 또한 이제 열악한데 이번에 이 협약을 통해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를 맞아서 이렇게 생활 방역까지 해주신다고 해서 대상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신곡일동 행정복지센터는 권역내 3개동 통합사례관리 가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인적, 물적, 안정망 강화 목적이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생활방역 등 주거환경 영역으로 지원 범위 확대가 가능해졌습니다. 또한 의정부시 희망회복지원센터는 이용 노숙인들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 기회 증가로 업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우리 노숙인들이 지역에서 작지만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찾아가는데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트워크의 출발인 업무 협약을 통해 복지 시책을 공유하며 취약, 소외계층을 향한 두 기관의 상호 협력의 효과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.